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. 어이구, 남자의 어이구. 두 명이 도로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습니다. 지금 차가 다니는 건데요? 네, 맞습니다.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아이들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. 학부모들 사이 이 사진을 공유해달라라고 전했습니다. 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. 이번에는 저녁 시간인데요.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아이 두 명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. 또 누워서는 태연하게 휴대전화까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우와. 아니 지금 이게 뭐 연기나 드라마 촬영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애들이 누워 있는 건데 네.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. 심지어 지금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서 지금 야간이잖아요, 저거는. 네. 아, 너무 위험한데 저 왜 그런 거예요? 이게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. 스쿨존,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죠. 이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된 뒤 이를 이용해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일종의 놀이를 하는 건데요. 사실 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또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일부 아이들은 이 스쿨존 안에서 이렇게 일부러 사고를 낸 뒤에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누리꾼들은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 너무 영악하다. 유행으로 번질까 무섭다라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눕는 거 말고 도로 위에서 춤추거나 지나가는 차를 계속 쫓아가서 손으로 차를 쳐요. 그런 방식까지 아주 다양한 수법이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.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건 좀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겠습니다. 네.